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태경아 약 먹자 세 번째 시간, 바로 항생제에 대한 시간인데요. 항생제 하면은 뭔가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제 그냥 무작정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아 항생제 약간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은 조금 앞으로 약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항생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항생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항생제라고 하면은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세균을 죽이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들을 이제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생제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 뭐냐면 감기약에 항생제를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아니요예요. 왜냐면 항생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감기랑 항생제 사이에는 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감기 증세로 병원에 갔는데 항생제를 처방해 주실까요? 해답은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 감기 증세다 라고 했을 때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지만 이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 보셨을 때 환자가 감기 증상, 단순 감기 증상 뿐만 아니라 이런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뭔가 증세가 보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 주시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기들이 중이염으로 병원에 정말 많이 가거든요. 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약간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금 일찍 항생제를 썼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항생제 하면 또 뒤에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내성이거든요. 내성. 항생제 내성.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이런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를 쓰면은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진짜로 좀 위독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약이 제대로 안 들어서 그때 힘들다 카던데?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세균에게 생기는 게 항생제 내성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세균이 제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A라는 항생제를 써서 얘를 치료했습니다. 치료를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B라는 세균이 왔어요. B라는 세균이 와서 A라는 항생제를 썼을 때 제가 과연 지금까지 A라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B라는 세균한테 A라는 항생제가 안 들을까요? 이거는 제 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몸에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균한테 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B라는 세균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항생제가 잘 안 들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여전히 A라는 항생제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항생제 내성이 높아지느냐를 알아봐야겠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를 제대로 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항생제는 짧게는 뭐 3일에서 5일 정도 받기도 하고 길게는 2주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항생제는. 근데 우리가 처방을 예를 들어 일주일을 받았다고 칩시다. 일주일치를 계속 막 먹다가 한 3일치쯤 되면 3-4일치쯤 되면 이게 뭔가 증상이 다 없어져요. 막 괜찮은 것 같고 더 이상 막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3일치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냐? 난 다 나았으니까. 내가 지금 괜찮은데
3일치 그 항생제 내가 막 보니까 막 좋지도 않다 하는데 그거를 왜 굳이 더 먹어야 되느냐 싶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항생제. 항생제를 먹어서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해도 우리 몸에 있는 그 세균들이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잠시 숨어 있는 거예요. 잠시 숨어서 우리가 내가 세균인데 몸에 들어갔어. 근데 얘가 막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잠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생제 공격이 멈춘다 하면은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항생제 공격을 맞았다가 살아남은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항생제를 똑같이 주입을 했을 때 얘한테는 예전만큼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좀 덜한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그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그 항생제를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세균이. 그렇게 세균이 하나하나 내성을 획득해 가는 거죠.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류 최초의 항생제라고 하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군인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통해서 인류가 최초로 그런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게 페니실린 때문이거든요. 그전에는 다 어땠어? 그냥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꿀물 마시고 그냥 따뜻한 데서 딱 땀 쫙 빼면서 자고 이렇게 병을 고쳐왔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걸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정말 전 인류가 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페니실린이 잘 들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1940년대인가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페니실린에 대해 내성이에요. 10명 중에 7명은 페니실린이 안 듣는다는 거죠. 60년, 70년 전만 했어도 전 인류를 구원했던 페니실린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점차 생기면서 내성을 10명 중 7명이 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세균에 감염됐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의 반복이에요. 항생제가 생기고 그 항생제의 내성을 획득하는 세균이 또 나타나고 그걸 잡는 항생제가 또 생기고 촉촉촉촉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슈퍼박테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상의 모든 항생제,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세균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슈퍼박테리아거든요. 뭐 이런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걸리면 사실 방법은 없어요. 왜냐?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노력이라는 게 항생제 내성을 좀 늦게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새로운 더 강력한 또 새로운 방법의 항생제를 또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항생제 내성에 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해진 용량, 용법을 처방받은 약을 정확하게 다 끝까지 드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가 세균을 잡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병이 나지 않아도 세균들이 존재하거든요. 장 같은데 세균이 존재해서 우리 나쁜 균으로부터 방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나쁜 균들뿐만 아니라 좋은 균들도 무작위로 죽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물론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항생제를 먹기 전에 균이, 장내 균이 뭐 예를 들어서 20종류가 있었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고 몇 주 동안 항생제를 먹은 다음에는 장내 세균이 이제 뭐 한 대여섯 종류밖에 안 살아남았더라.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거든요. 블로그나 다 보면 그냥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년 동안 항생제를 먹는, 약을 먹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몇 주 동안에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균들이 이만큼 없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상태로 평생을 살겠습니까? 아이, 절대 안 그렇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자동적으로 당연히 회복이 다 되는데, 그런 거를 굳이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앞에 것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모든 약들이 그렇겠지만 약이랑 독은 차이가 뭐예요? 용량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성분들이에요. 마약이나 뭐 치료로 쓰는 약이나. 그런데 우리가 약을 왜 먹습니까?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보다 약을 안 먹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내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들렸어요. 근데 감기랑 뭐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만에 나아서 이제 정상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어떠세요? 감기 걸리고 머리 아프면 어때요? 식욕도 없죠. 일도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죠.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막 골골대면서 코는 막히고 머리는 지끈지끈한데, 그 상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서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약을 통해서 좀 더 일찍 회복하고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좀 더 좋은 상태로 보낼 것이냐를 중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선택은 물론 개개인의 몫이지만, 예전에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애가 아토피에 걸렸어요. 아토피에 걸려서 아토피가 엄청 심해가지고 의사가 선생님이 이제 애가 좀 심하니까 스테로이드를 좀 먹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 나 우리 애 항생제 안 먹여. 스테로이드 안 먹입니다. 우리 애는 자연치료요법으로, 대체요법으로 치료할 겁니다 라고 계속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계속 그쪽으로 고집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고 어머니는 아동학대로 잡혀가고 이랬던 사건도 있거든요. 물론 항생제가 좋기만 한 약은 아니고, 내성, 아까 말씀드린 내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이제 기타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이런 거 막 많아요. 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뭐 OECD 평균보다 뭐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많고 막 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프 달랑 하나 놓고 그걸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찾은 이 딱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는 보시면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량이 낮게 나오거든요. 이건 또 왜 그렇냐. 사실 그런 그래프를 보셨을 때도 나라마다 이게 다 서비스 체계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거를 딱 항생제 처방량 하나만으로 그거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찾아본 바로서는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외래 환자,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약을 처방받아 가는 환자만 집계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 환자뿐만 아니라 중환자, 입원 환자에 처방되는 항생제 양까지 다 같이 합산을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빼고 보면 평균보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자료만 찾아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엔 주치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 주치 한 의사한테만 전담을 맡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 병원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10분 뒤에 다른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의사를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애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보니까, 아, 얘는 지금 약간 초기 증상 같은데 좀 더 지켜보고 3-4일 뒤에 좀 더 증상이 안는다 싶으면 그때 항생제를 씁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어때요? 그냥 항생제 달라고, 어머니들이 항생제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그럼 어떡해요? 딴 병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의사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애가 항생제 쓸지 말지 약간 긴가민가한데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병원은 못 고친다. 이 병원 별로 약 별로던데? 애 안 낫던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치료하시는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섭취하는 경로가 약으로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항생제를 소비하는 게 약으로서 우리 인간한테 처방돼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게 2,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7, 80%는 어디서 소비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삼겹살, 치킨, 걔네들 키우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냐면 이제 최근에 막 AI 이런 것도 막 발병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이 사료에 섞어서 항생제를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애가 아프면 안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키워져서 요리가 된 삼겹살, 돼지고기, 치킨, 닭고기 이런 거, 소고기를 맨날 먹잖아요 우리. 그런데서도 항생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또 이제 그런 닭이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항생제 내성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항생제라고 하니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그래서 얘기가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거예요. 너무 항생제가 물론 좋기만 한 약은 절대로 아닌데, 일단 지금 인식 자체가 항생제는 너무나도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냥 이런 이렇게 좀 더 알고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주제로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 병원에 가셔서 뭔가 항생제를 받으시거나 진료를 받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